자, 이제 교재 334페이지 실시계획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체 그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신도시 만드는 과정, 개발 계획의 수립, 그리고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먼저 이루어지고요. 원래 순서는 개발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의 원칙인데, 시골에서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 상, 공, 미연지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을 가리켜서 시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행자라고 하는 거, 수용 방식일 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만큼 묶어서 공공시행자라든가 민간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환지 방식일 때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특히 조합이 주된 시행자가 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경우에서 이제 비교하게 되면, 수용 방식일 때는 자, 개발 계획의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환지 방식일 때는 조합을 상정해서 원칙적으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다만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 등인 경우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한편 자, 이제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 별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문제고사할 때 실시계획만 보통 띄어서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실시계획 개발계획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라는 상대적으로 포괄적계획, 그리고 이에 비해서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작성 기준 등을 보니까,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여기까지는 뭐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답은 안 되는데 맨날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공부하실 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또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100%까지 완화 적용한다, 뭐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아주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실시 계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 거꾸로 이제 추론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은 대단히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기 내용 보니까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요. 거기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첨부하고 예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획의 평면도, 계략의 설계도, 축척 2만 5천분의 1, 위치도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외우시는 게 아니야. 때려 죽여도 못 외워요. 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첨부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답 아니에요. 시험 지문에 첨부한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제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문장에 첨부나 제출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그냥 절차 지문에 불과하게 됩니다. 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영역이랑 비교가 되는데요.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 자격증 원본을 첨부한다, 또 개설 등록증 원본을 게시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 또 사본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첨부하고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요. 또뭐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을 함에 있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첨부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요. 그러나 공법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출제 포인트를 삼을 수가 없어요. 해서 시험 지문에 공법의 영역에서 첨부라든가 제출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그런 거 없다고 넘어가셔야 돼.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환장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을 했을 때 실시계획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 지도가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돼. 괜히 이제 연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 그 밑에 이제 관련 인 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첨부나 제출 같은 것들은 그냥 다 버려야 될 질문이고, 절차 질문. 근데 낼게 없다 보니까, 이 파트는 낼게 없다 보니까, 이 첨부가 됐든 제출이 됐든 꼭 하나씩 끼워 넣거든요. 그럼 보통 수험 학생들이 당황을 하십니다. 이게 뭔 소리가 싶어가지고 당황하라고요. 다 버려야 될 질문들, 절차 질문은 중요치
않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객 인가라고 해서 이 파트에서 답이 되는 게 이제 한두 개 정도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먼저 의견 청취라고 하고 제일 유력한 답이죠.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답을 뽑은 게 의견 청취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실시객 인가거든요. 왜 개발 계획을 수립된 사람이 누굽니까?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실시객은 뭐에 적합하게? 개발 계획에 적합하게. 그러면 이 문제 실시객이 개발 계획에 적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뭐다라고 했을 때 실시객 인가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개로 나눠져요. 국토부 장관인 지정권자가 실시객을 작성 인가하는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도지사인 지정권자가 실시객을 작성 인가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법조문은 이두개 묶어서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땐두 개로 이렇게 분설해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시험 문제 거의 답은요 뒤쪽이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가 실시객을 작성 인가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나와 있죠. 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해. 뭐라고? 낼게 없으니까 시도지사인 지정권자가 실시객을 작성 인가한 경우 바로 누구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돼. 이게 절차에 불과한데 이 파트는 내릴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자꾸자꾸 트릭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협의라고 하는 거 별로 쟁점 안 돼요. 자, 20회 때 한번 구성이 됐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우리가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게 되는데, 자, 이때 필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라. 20일 내에 답변 줘라. 뭐큰 쟁점 되지 않고요. 또 하나 답을 뽑는 패턴이 바로 인가사항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보기 앞서서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 바로 앞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게 있죠. 조합 설립을 하고자 할때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 했을 때그 틀리게 구성할 때 주된 사무소의 소재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해서 답을 뽑거든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 지금요 실시객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받은 실시객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다시 어떻다고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원칙이란 말이야. 이건 안 나와. 근데 자 다음에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거기 이제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두개 나와 있나요? 예,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의미 없어요. 이 외에도 여기 열몇 개가 있어요. 열몇 개가 그냥 그 중에 두 개를 한 번씩 낸 것에 불과합니다. 해서 끝머리 보니까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외울 게 뭐라고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원칙은 내면 출제 오류예요. 원칙은 인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은 출제 오류라고요. 그 내게 되는 순간 예외 항목 바로 손 들고 예외 있는데 예외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복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출제할 때 아예 뭐라고요? 예외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외울 게 뭐라고요? 인가를 요구한다면 다 틀렸다고. 앞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다고요? 이것도 그래. 지금 두 개를 예시를 해놨는데 그두 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무조건 어떻게 해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다 틀렸다고.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세 군데, 그리고 정비법에서 세 군데가 나온다. 패턴을 잡아내셔야 돼. 해서 미리 한번 가서 이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그 얘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환지객인가에서 338페이지 가서 패턴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환지객 어떻게 땅을 나눠주겠다라는 계획을 환지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환지계획자 확정짓는 게 인가입니다. 이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인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예외 항목이죠. 자, 다음의 상에 인가 받은 내용 중에서 다음의 상, 이러이러한 상을 변경할 때는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그 구체적인 항목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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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깔아놓고 인가를 요구한다는 다 틀렸다. 이렇게 묶어서 가셔야 돼. 이게 이제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외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정평부터 똑같은 패턴들이 줄줄줄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해서 어떻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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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것이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해서 여러분 교재 334페이지. 자, 실시계 인가 받았습니다. 예, 그 사항을 변경할 때 원칙 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예외 항목을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가셔야 돼.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툭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식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면적이 감소를 시키고자 할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던져준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단 100분의 10이 걸리고 감소가 걸리고 혼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장난을 치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런 트릭들을 쓰지 않아도 제일 뒤에 말장난하나 무조건 인가를 요한다는 다 틀린 편 이렇게 묶어 가셔야 돼.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출제 유형이 23, 24 25회 때까지 나오다가 26회 때, 27회 때 아직 출제가 또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개별적인 항목을 여기도 열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인가를 요하지 않는 항목이 너무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가지고 아예 정리하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가 시, 도지사,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도부장관과 협의해서 인가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줄 테고 또 하나가 인가를 요구한다는 다 틀린 편 이렇게 가시겠고요. 마지막 곱씨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 이렇게 인가한 경우 공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해서 뭐 시도지사가 뭐 인가를 했을 때는 공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국 토부장관이 인가를 쓰는 관보가 되게 될 겁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 이제 효과에서 도시군 관리계 의제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장이 너무 길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낮아졌는데 전에 한번 나와세요. 해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마지막 가이드에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주어서로 끊어가시라고 중간에 다 날려버리고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원래 전체 그림 보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지구 단위계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 되겠고요. 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전체 그림 보게 되면 이 지구 단위계획 결정 과정은 원칙적으로 누가 돼야 돼? 시, 도지사, 대도시장 또 예외 국토부장관 등 이렇게 가야 돼. 물론 지구 단위계획은 또 시장구서가 입안했을 때는 시장구서가 직접 결정하는 그런 예외가 있지만은 전체 그림으로 보면 시, 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장관 이게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자, 한편 지금 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우의 수가 시, 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부장 같은 구조란 얘기죠. 그래서 따로 이 원래 지구 단위계획을 확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실시계 고시하게 되면 따로이 뭐 지구 단위계 이반 결정 과정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서 하여튼 지문 길어지고 나서 문장 더러워지고 나서 아직까지 출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가야겠네요. 시, 도, 지사인 지정권자가 인가할 때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를 요구한다는 틀렸다. 그리고 실시계 고시하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개념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어디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실시계 고시가 있게 되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게 된다. 기억나실까요? 국토계급제 이런 거 있었죠? 국토계급 공부하실 때, 자, 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항 중에 하나가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사업이 뭐 있었어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개를 묶
섞어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불렀었고, 이런 도시군 계획사업에 있어서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도시개발사업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런 거 착각하면 안 돼.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경작자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허가받은 상의 변경. 그거 뭘 얘기하냐면, 그건 일반 개인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허가받아라 이런 얘기고,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다 의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개별적으로 다 허가를 요하지는 않는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실시 계획에 관한 쟁점에서, 실시 계획은 좀 특이하게 이 내용 자체가 웬만한 법적 내용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띄어서 출제하는 그런 경향에서 좀 디테일하게 봤었고요. 이제 335페이지, 336페이지에 걸쳐서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다시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돼. 기본부터 가야 됩니다. 자, 이 수용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던 것은 개발 계획에서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대신 이 수용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 개발 계획에다가 자, 뭐야?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해라. 한편 이 세부 목록은 또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한 후에만 포함시킬 수 이런 게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자 지정함에 있어서 다시 크게 가야 돼. 제일 이제 수용 방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죠. 시행자의 종류가 속달이 돼 있어야 돼. 자, 공공시행자로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 공사 있고요. 민간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는 제일 까다로운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나머지는 뒤쪽 봐라, 뒤쪽 봐라, 뒤쪽 봐라, 뒤쪽 봐라, 그런데 주어 볼 필요 없다. 마지막 서술을 봐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챕터에서는요, 바로 주어가 중요해. 즉 공공시행자냐 민간시행자를 따져묻는 게 주된 출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실제 문제자, 우리가 공공시행자 유형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까지가 있고, 민간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가 있게 되는데, 일단 시험 지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건 전부는요, 지자체하고 지방공사를 출제합니다. 왠고하니 아까도 한번 지적했는데, 국가는 너무 쉬워서 하면 절대 안 해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국가는 너무 쉽고, 그다음에 자, 그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원래 이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끌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기 좋은 게 지자체와 지방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튀어나오고요.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튀어나오게 되면, 아, 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간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주의하실 게 조합이라고 하는 게 가끔 출제가 되거든요. 수용 방식에서는 조합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너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용 방식에 있어서는 아예 시행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 돼서, 자, 이제 이 정도였고, 실시계획 인가 떨어지면, 자, 수용이라고 하는 개념 나오게 됩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땅을 뺏어내는 것을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이 누가 수용할 수 있는가?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일단 전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수를 따져야 되죠.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의 경우수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아, 민간시행자의 경우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요건 없이, 전제 조건 없이 수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 외워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에서 비슷한 내용을 공부를 하셨냐면, 앞에 가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교재 31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318페이지 하단부 해서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기로 이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름하여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있게 되면 시행자 지정 나오고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실시계획 인가 떨어진 거 작공을 해요. 한번 봐봐요. 도시개발법도 기본 구조가 똑같아요. 구역 지정한 다음에 시행자 지정되고 실시계획 작성 인가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논의의 쟁점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는 거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숫자 필요 없으니까 제가 날려버렸는데 여기서는 문제 구성을 항상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면적 3분의 3을 소유된다라든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틀리게 뽑는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구조가 똑같아요. 소유하고 동의라고 하는 게 구조가 똑같습니다. 해서 여러분 자료 다시 어디로? 지금 수용 방식이니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335페이지 와서 보게 되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주로 뜹니다. 아무런 요건 없이 수용할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이야. 여기서는 자, 옳게는 절대 못 내요. 무조건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한 게이 정도지 훨씬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틀리게만 항상 지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틀렸고요.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총수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즉, 지자체나 지방공사인 시행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요건 없이 어떻게 할수 있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주 더럽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숫자를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답을 외우시라고. 아예 문제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지자체, 지방공사 맡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수용할 때 아무런 전제 요건 없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면적을 소유하지 않아도, 총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바로 수용을 할수 있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요. 자, 바로 재원 확보 대책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 이게 이제 주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일단은 도시개발 채권 발행자만 볼까요? 자, 시도지사 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이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죠.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수용 방식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도로, 학교, 공원을 건설한 사업 시행하려면 돈 억수로 많이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꾸는 제도를 가리켜서 바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공법시험 범죄에서 빠져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바로 등기, 등록 등을 한다, 허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소위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걸 그새 못 참고 귀신처럼 알고 찾아와서 아, 축하합니다. 돈좀 꿔주세요. 이렇게 손모가지를 내밀어요. 그래서 자, 그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똑같은 논리 구조인데 이건 지방채예요. 시도지사는요. 삽질 전문입니다. 그래서 삽질하는 애가 발견되게 되면 아이고 삽질하시네 축하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돈좀 꿔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입 의무 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 자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공부 개념 공부하셨습니다. 땅 들어없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21회 때 나왔던 지문이고요.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구조를 봅니다. 자, 지자체장의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꾼다고요. 근데 아무나 길 가는 사람들 꾸는 것이 아니라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이 사람한테 돈을 꾸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색깔이 표현되는 거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승인하고요. 이율 보시게 되면 양쪽 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앞에 이런저런 얘기들은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일이 없어요. 공법이 됐든 어디가 됐든 거의 2차에서 뭐지? 2차 과목에서는 행자부 장관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드디어 행자부 장관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나올 수가 있느냐? 틀리긴 할때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뭔 의미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자, 동계올림픽을 열리게 되는 평창, 뭐 강릉, 뭐 이런 데들 앞으로 이제 올림픽 치르고 나서 아주 가관이죠. 그 시설들 활용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몇백억, 몇천억씩 투자해서 올림픽 이벤트 한번 하고 나서 그 시설을 활용을 전혀 못한다고요.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야. 그럼 그 시설을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수십억, 수백억씩 1년에 계속 국민 세금을 쳐박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 수준 문제죠. 국민들이 그 올림픽 유치하는데 찬성을 하고 박수를 치거든.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박수 받으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미 이 태백, 뭐다며 정선도 마찬가지고 평창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 받은 세금 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들 월급도 줄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마치게 되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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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미쳐버릴 겁니다. 그게 지금 축구장 그래도 운영하잖아. 2000년 월드컵 때 축구장 지은 건 그래도 이 프로축구라는 게 세팅이 되면서 어찌어찌 굴러가요. 그런데 뭐야 이 동계올림픽은 동계 그 누가 가냐고 누가 거기까지 가냐고 근데 스키장을 가서 구경을 할지언정 자기가 스키를 탈지언정 가서 구경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한번 쓰기 위해서 수백 수천억을 처발라서 그 일을 한다고. 그리고 그게 이제 돈이 많아서 할것 같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빚내서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이 시스템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자체 재정 자립도 파산 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도 보면 일본의 그 파산된 지자체를 보도를 해주는 경우 있어요. 그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낮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금 받아가지고 도로 포장 제대로 못해줘. 그리고 의료 서비스니 뭐 이런 작은 서비스 못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같은 세금 내고 그 동네 왜 사냐고 짜증나게 옆 동네로 이사가 다른 시군으로 우리 시으로 치면은 그러면 그 동네는 세금이 더 줄어들어. 더 줄어들게 되면 더 서비스를 못해. 그러면 계속 빚은 늘어나고. 소 이제 파산 상태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거 답안 나오는 거예요. 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자, 비슷한 경우가 인천광역시가 딱그 꼴이 나고 있죠. 인천광역시가 지금 이 광역지자체 중에 제일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왜 빚이 많냐 했을 때 송도 메리푸드 포함해서 그 이제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에 그 부동산 경기 한번 뛰어보려고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바를 했어요. 인천의 어떤 재정 여력을 생각하지 않고 이빨 투자했어. 그만 성공했으면 그냥 그 양반 바로 대선이지. 어찌되든 간에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그 송도 그쪽 비분양 떨어지게 된 지금도. 빈땅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누가 안 산다고. 그거 이제 계속 이자 물고. 그거 오죽했으면 인천 야구단, 아니 축구단 거기 월급을 못 줘서 저 선수들이 어딜 가네. 이 선수가 야구, 축구를 왜 그만두는데 월급이 안 나와. 이 선수 몰라요? 그 친구가 이제 축구 그만뒀잖아요. 요즘에 방송 이런 나오고 뭐 그렇더만. 그 월급 안 나온다고. 그 축구단에 있으면은 왜냐면 인천시에서 결국 돈을 대줘야 되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이건 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공원 월급도 못 주게 생겼는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자체 재정 자립도 문제라고요. 이걸 통제하는 부서는요, 외워두시라고. 기획재정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행정자치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행정자치부라고 하는 게 지자체만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지방채대한 통제 권한 누구한테 있다고요? 행정자치부 장관. 이걸 가지고 국토부 장관 내는 게 제일 무난하고, 두 번째 장난치는 게어 나라 살림살이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장난친다고. 출제자가 뭘 의도하는 거냐면, 이 도시개발 채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결국은 빚이다는 얘기예요. 빚이고, 빚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통제하는 기관은 행정자치부이다. 요걸 가지고 거의 문제 100% 답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뭐 이율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딱 하나만 외운다라고 한다면 행자부 장관의 승인. 이게 이제 거의 문제 전반을 휩쓸고 있는 게 도시개발채권의 쟁점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할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기 전에 미리 돈 빌리게 되는 제도가 바로 도시개발채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보니까, 상환기간 보니까 5년에서 10년까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결국 이제 조례가 정해지는 기준이 될 거고, 소멸시효 좀 특이해요.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요, 민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공법의 영역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몇 년?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슷한 것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세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 어떤 세금 부과에 관한 제척 기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과세 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잘못 거짓으로 제출한 것 등등등 하게 되면 그때 제척 기간은 7년이죠.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 등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10년이라고 하는 게 제척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일반적인,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거, 자, 뭐죠? 보통 징수를 함에 있어서 과세 관청에서 깜빡 잊어버린 거, 얘를. 그래서 부과를 못했다고 몇년 지나면? 5년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약간 얘기가 다르긴 한데, 어찌되든 공법이라는 영역, 국가와 국민, 또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따지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을 굳이 따진다면 5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게골 때리잖아요. 원금 5년, 이자 2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이제 만약에 이 소멸시효가 5년이다라고만 돼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원금도 5년, 이자도 5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는 따로 이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환기간 도래했는데, 자, 3년 지나서 가게 되면은 원금은 돌려주지만 이자는 돌려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낮고 가난하다 보니까 이자를 좀 띄어먹게 되는 개수작들이죠. 해서 이게 자꾸 이 숫자가 특이한 숫자도 붙기 때문에 나옵니다. 해서 일단 잘 모르면 무조건 몇 년이라고요? 5년. 나중에 청산금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정비법 청산금 나오고 도시개발법 청산금 나온다고요. 청산금의 소멸시효 몇 년? 5년. 이렇게 가는 거야. 다 5년인데 얘만 특이하게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특이하게 원금 5년, 이자 2년 이렇게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안 되더라도 시험 지문 구성할 때 맨날 튀어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부분 살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채권이랑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이 토지상환채권은 도시 개발사업 수용 방식에 있어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 수용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했을 때그 일부 등을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조성될 토지 건축물 현물로 돌려주겠다라고 각서 써주는 것을 토지상환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누가 발행할 수 있다? 시행자. 시행자가 누가 있었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까지. 이 수현 범위 얘기죠. 문제는, 자, 제일 유책이던 문제. 조합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조합은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없어요. 왜? 시행자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실 때 제일 이게 좀 까다로운 게 계속 주어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파트는 수용 방식에 있어서는 시행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 채권이 되는데, 이런 의의 같은 건 시험 질문에 나도 답도 아니야.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 거기고 거기서 이제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 과학과 통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출제 포인트죠. 해서 앞에서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는 믿을 수가 있다,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해서 공공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 근데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놈들이 꼭낼 때,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할때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흔들어준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틀렸어. 지자체는 뭐가 됩니까? 공공시행자 일종이기 때문에 토지와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서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건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한편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오른편.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자체와 지방공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한편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민간 시행자의 경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방식 나와 있어요.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규모까지 가볼까요? 먼저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 자, 끝머리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뭔 소린 거 아니에요? 이건 별거 아니고, 자, 앞으로 만들어지기를 될 토지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있겠죠? 그반 이상을 채권으로 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양도 얘기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하고자 할때그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채권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해서 지금 뭔 소린 거 아니? 앞에서 토지 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영이란 게 뭐야? 이름 써 있다는 얘기야. 토지 상환 채권 종이 쪼가리에 앞으로 홍길동 받기로 한 사람,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김영식 증권이란 의미는 일반적으로 양도 양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토지 상환 채권 양도할 수 있는지, 우리 법에서는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양도를 받은 사람, 양수인이 자기 이름 써놔야지 어떻게 할수 있다, 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토지 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이므로 양도 양수가 금지가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어요. 해서 자, 요즘엔 잘 내지 않는데, 하여튼 토지 상환 채권 양수인, 자, 취득의 성명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서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 해서 하여튼 토지 상환 채권 두 가지입니다. 지급 보증 얘기하고 양도 양수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두개 정보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이제 정말 어려운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위 수용 방식에 따라서 소위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자, 사실은 한뭐 2, 3년 전만 해도 이거 다 버렸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 근래 여기서 아예 문제를 도배를 해버려, 한해막두 문제까지 뽑은 적도 있을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많이 내요. 해서 일단은 이 크게 보니까 원형지하고 조성토지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도 그래요. 제가 막 딱딱 끊어서 한 두세 개만 달달달 외우셔야 돼. 먼저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먼저 자, 실시계획 인가 떨어지고 나서 사업 시행자가 땅안 팔겠다는 사람한테 보상금 몇푼 쥐어주고 사업 시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준공 검사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완벽하게 끝났다,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 공사 완료 공고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사 완료 공고 있으면요,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모든 권리 관계가 확정이 되고 이전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 이제 도시개발구역 해제 의제 얘기할 때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용도적 환원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거든요. 해서 지금
지금 이제 이 토지 등을 공급하는 양식에 있어서 일반적인 케이스가 조성 토지 공급 방법이고 공급이고 하나가 원형지. 자, 원형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고려대학교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지라고 하는 개념은 왜 우리 법이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세종시의 개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종시의 어떤 개발, 인구 50만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당시 노무현 정부 초기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얘기가 끝났어요. 고려대학교가 서창 캠퍼스, 지금 세종 캠퍼스라고 하는데 거기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땅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됐고 삼성전자가 자, 공장 한두 개 짓는 걸로 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개발 계획 수립하고 짝짝 쫙 진행이 돼 갔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세종시 입주를 사람들이 이제 땅을 사고 건물 지어 가야 될 시기에 2008년이 2009년인데 그때 이제 글로벌 위기가 발생되게 됩니다. 금융 위기가. 그러면서 다들 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공장 짓기보다는 최대한 몸을 낮춰야 되고 고려대학교도 땅살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좀 아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세종시에 입주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소위 MOU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양해각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약속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가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MOU 체결하고 오면 뭐 갑자기 뭐 몇백조의 뭐 수출 효과가 있고 다 개구랍니다. 그냥 잘해보자. 이렇게 우리 200조짜리 한번 사업 한번 해볼까? 좋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게 MOU라고요. 그 이제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정부하고 MOU를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중간에 수틀이 많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지금, 자, 삼성에서 고려대에서 자, 한 소리가, 결혼 비싸다 이거예요. 핑계지. 깎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고려대가 빠져버리고 삼성이 빠져버리게 되면 세종시는 뻥 뚫린단 말이에요. 생산 기반도 없고 교육 기반도 없고 배째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방법이 없어요. 아마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분양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고려대학교 삼성전자만 싸게 분양했다면 큰일 나죠. 특혜 시비가 붙으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아예 법을 만듭니다. 소위 원형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자, 이런 식의 과거에는 평당 100만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 예, 좀푹 삭히죠. 그럼 이제 장 담그듯이 딱 토지가 좋아지나 봐. 그리고 중간에 도로 좀 포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하수도 놓고 그러고 나서 한 평당 600, 700에 팔아쳐먹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동안이. 그런데 원형지라고 하는 개념은 자 평당 100에 수용을 한다면 3년 동안 기초공사만 하는 거예요. 도로 포장 안 하고 대충 윤곽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당 한 250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형지를 공급받은 사람 입장에 대박입니다. 수용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야. 피한 방울 안 든다. 자기는 250에 수용을 못 하거든. 매수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용역 떼준 거 똑같은 거야. 거의 헐값에 받는 개념이 뭐라고요? 원형지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원형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또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 지자체는 토지공사가 돈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학교하고 공장 용지. 그게 이제 고려대학교 삼성전자 케이스예요. 그래서 학교하고 공장 용지도 원형지로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이게 배경이 되셔야 돼. 그래서 자, 일단 원형지는 겁나 싸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쟁점. 두 번째, 겁나 싸다 보니까 이걸 겁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전매,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 투기 못하게 전매 제한이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 다 빼버리고 원형지 하게 되면 아주 싼 가격에 살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요게 요두개 얘기 갖고 계속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가볼까요? 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도로 포장 다안된 상태라는 얘기야. 신장로 아실래나? 그냥 대충 그 윤곽만 잡아놓은 거야. 자, 그리고 개발자의 선정 나와 있죠.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자 수의 계약에 방부를 한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저것 때문에 그래요. 주로 국가 지자체가 이 분양을 받는 거라고. 원형지는 누가 분양받는다고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애들이 분양을 받는 거라고. 일반한테는 분양 안 한다고. 그러니까 수의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고 고려대학교 거기 학교 용지 학교 부지 공장 부지 나와 있죠?
자, 제가 보니까 학교 부지, 공장 부지, 원형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하되,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수의 계약 기다려 버리면은 삼성전자에 특혜를 줬네, 고려대학에 특혜를 줬네 이런 시비 붙는다고요. 근데 뭐 갑자기 고려 저기 세종시에 좀 싸게 땅을 분양한다고 해서 연대가 갑자기 원주 캠퍼스 문 닫고 아 우리도 세종시가 아까 땅값 싸다는 이질을 안 한다는 얘기지. 사실 다 내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어떻다 수의 계약 원칙이 수의 계약이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주로 그 대상이 국가나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 해서 이런 게 있고 이거면 이제 좀 특이한 질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결론 갑니다. 공급 끝머리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와 있죠? 문장 다 보지 뭐 조건부 승인해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허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인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지금 원형지 공급 등에 관해서 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어떻다고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안중에 원형지는 싼 거고 전매제 안 받아 이게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툭툭 쳐주는 지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게 되면 항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시험 지문 다섯 개 중에서 세 개쯤 몰라도 절대 겁먹을 게 없다는 거지. 왜? 답은 정형화돼 있으니까. 정말 방대한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만을 답으로 뽑는다고요. 90% 이상의 문제가. 그러면 답이 되는 걸 외워야 된다고. 중간에 절차니 구질구질한 얘기를 읽어봐봤자 외워지질 못한다고 해서 나오게 되는 게 면적 나와 있죠?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할 수 있다. 만약에 더 이상 공급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다 죽쳐서 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맨날 기어 나와. 2분의 1, 3분의 1. 답 아니야. 답 아니라고요. 깔아는 주지만 답이 아닌 질문. 항상 출제가 되는 질문. 짧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가격 나와 있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일단 다시 기본. 자, 그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지금 원형제는 겁나 싸게 분양한다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 자, 그리고 수의 계약이 원칙이다. 공장용지 학교 부지만 경쟁 입찰. 하지만 안 되면 수의 계약. 그렇게 한다. 그리고 겁나 싸다. 겁나 싼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이렇게 줄여서 외우셔야 돼. 길게 되어 있는데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감정가에다가 공사비를 더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아까 원형지는 도시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땅을 그대로 팔아먹는 거냐, 분양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신작로 정도 만든다고 대충. 자, 대충 선 긋는다고 그랬다고요. 바로 그 비용을 받겠다 했는 얘기입니다. 해서 감정가에다 기본적인 공사비는 받겠다. 이거 그냥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주 원가에 넘긴다라는 개념이 바로 공급 가격이라고 돼 있어. 길게 돼 있는데 계속 줄여서 보시되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이게 바로 아주 싼 가격이다라는 의미가 되겠다. 이걸 갖고 한번 쟁점을 삼았고요. 그리고 나서 전매제 나와 있죠. 자, 길게 써 있는데 뒤에 매각할 수 없다. 나와 되어 있죠? 10년, 5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매각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안 나와요, 원칙은? 원칙은 안 된다고요. 항상 예외하고 원칙을 매칭을 시켜서 장난을 치죠. 해서 결과적으로 매각, 전매가 가능한 경우 10년 또는 5년 일정 기간 안에 팔아먹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요. 예, 그중에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고요? 전매 제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매각할 수 있다. 뭐 어려움이 없을 테고요. 가장 쉬운 거, 가장 많은 출제가 되는 게 특히 지자체 국가는 안 내니까. 그 다음에 이주용 주택 하나만 가겠습니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주용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원래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살수 있게 지어놓은 주택을 이주용 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만약에 토지 이게 원형지 싸게 분양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 전매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자, 이주해오는 원주민들한테 건물은 넘겨줄 수 있으나 주택은 넘겨줄 수 없다. 왜? 우리는 주고 싶은데, 토지는 줄수 없다. 우리는 주고 싶은데 이게 전매제한 받기 때문에 땅을 넘겨줄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주용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전매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간에 임대주택.
주택용지 하나 나와 있죠? 요 정도까지 최대 3개예요. 국가지자체 2주용주택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을 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용지도 그런 개념이죠.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많이 지어라 이런 얘기지. 싸게 줄 테니까 많이 지어라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요, 원형지 하게 되면 제일 핵심이 겁나 싼 가격, 그게 뭐야?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자, 전매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지자체 2주용 주택, 임대주택 용지 등 것들 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두개 가지고 계속 무려 먹어요. 나머지 지문 들으면 3분의 1까지만 뭐 도시계 원형제 의뭐 이런 것들 갖고 지문 구성하는데 그건 답이 아니야. 그저 딱두개 이슈 갖고 지금까지 100% 답을 다 뽑아냈어요. 그럼 앞으로 뭘낼 거냐? 그건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점쟁이도 아니고. 대신 이 핵심 이슈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확률상 거의 빠져나갈 확률이 대단히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제 쟁점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봤고요. 자, 그다음에 원형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토지의 분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성 토지 등의 분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 이제 그 공급 방법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칙 나와 있죠. 예외 나와 있죠. 한번 쓱 보겠습니다. 원칙은 뭐야? 경쟁 입찰.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 경쟁 입찰을 한다. 오른편, 틀린편? 틀린편. 왜요? 원칙은 이런 경우가 안 나와. 경쟁 입찰을 한다면 다 틀린 거야, 사실은. 아까 원형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일반적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면서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원칙은 시험에 안 낸다고. 그거 다 치고,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추첨하고요. 수의 계약. 나와 있죠? 사실 추첨의 경우도 총 6개인데 나중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공부하면 돼요. 일단 하나 외우십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나와 있죠?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나와 있죠? 100평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는 경쟁 입찰 붙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 이제 그 개인 집 하나 짓겠다는데 그때 뭘 경쟁 입찰을 붙여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돈안 낸다고 보는 거죠. 요거 하나 외우시면 끝이에요. 나중에 이제 공공택지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건 그다음 문제고 지금 추첨 하나를 정확히 외우시라고. 그럼 나머지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법조문 구조상 다 수의계약이라고요. 경쟁입찰은 얘기 안 하잖아요. 원칙이니까 문제 지문을 구성을 못 한다고요. 그럼 수의계약이냐 추첨이냐 이 싸움이라고. 그러면 지금 기초 이론 할 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요거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지문 보게 되면 지금 수의계약 경우에서 쭉 나와 있잖아요. 다 쓰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다. 쓰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다. 수의계약 방법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한다고. 법조문에는 경자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와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사실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해서 사실 딱 단순하게 접근하면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요거 하나 하고요. 나중에 공공택지 요두 개만 추첨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수의 계약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해서 이거는 뼈대를 잡을 잡고 추첨만 외우게 되면은 모든 이 주제를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해서 원칙은 감정가네요. 예외적으로 감정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해서 자 여기서 이제 감정가가 뭐냐라고 하는 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해서 보니까 조성 토지의 가격 평가는 감정 가격으로 한다. 너무 쉽잖아요. 해서 시험 지문 구성할 때 풀어서 지문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감정 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한 금액이라고 돼 있죠? 해서 이건 개념상 이런 얘기죠.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자 2인 이상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해석상. 자, 2인 이상의 감정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감정 평가액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출제를 하는 것은 과이 공급 가격 관련해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 이게 바로
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문제에서는 학교가 나왔었는데, 이거 어차피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하나하나 다져갈 테고,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지금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시는 것들, 공공청사 나와 있고요, 시장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임대주택, 종합의료시설,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요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건 쉽게 개념만 잡으면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자, 신도시 만들 때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공공청사. 거기 학교만 메모 하나 해주세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학교니까 학교. 학교 필요하겠죠?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학교 하나 메모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항목을 하나 볼게요. 공공청사, 시청청사, 구청청사 필요하겠죠? 예,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좀 유보고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시장이 좀 특이해 보여. 시장. 시장이 꼭 필요한가요? 제일 필요하죠. 시장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저녁에 마트 가야 되잖아요. 이마트 유치해야 되거든요. 이마트 유치하려면 어떻게 돼? 땅 싸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신도시 만든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시장, 이마트 같은 대형 그런 시장이라고요. 해서 얘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라? 좀 싸게 줄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대중교통 중에서 지하철은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버스는 아무 데나 가잖아요. 신도시 만들었을 때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하철 정류장은 그건 국가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해. 하지만 자동차 정류장 꼭 필요하겠죠? 땅이 없어서 자동차 정류장을 못 만다.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도시 가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종합의료시설, 병원을 얘기한다고요. 병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병원 가서 겁나 많이 아프면은 무료의 사회복지시설까지. 그리고 학교. 학교가 여기 빠져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신도시 만들었을 때그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다?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뉘앙스를 먼저 판단하기 필요해요. 자동차 정류장이 꼭 필요한지, 시장이 꼭 필요한지, 혹은 학교가 꼭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공급 가격 얘기 봤어요. 그러면 이 파트를 정리하면 됐습니다. 공급 방법 관련해서 경쟁 입찰, 추첨, 수익 계약 등이 있는데 추첨에 330 이하의 단독 주택 용지 우선 하나, 나머지 다 뭐라고요? 수익 계약. 기본적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감정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자,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정류장, 종합의료시설, 시장, 학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25일 때인가는 이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이걸 갖고 틀리게 뽑아냈었는데 그 유치했던 문제고 나머지 흐름 자체 그리고 27회 때인가 26회 때 나왔던 것은 학교가 예시값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까지 보셨고요. 잠시 자 나머지 환지 방식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